5189님입니다. 불금은 너와 함께 차르르 녹는 맛 금방 다 먹어서 아쉬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하고 연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5243님입니다. 놀라운 비주얼, 부위로 나온 치킨의 비주얼에 사진 찍었어요 하셨네요. 주말 동안 열린 국제 식품대전에 다녀왔다고 102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전국 8도 단체관과 30여 곳의 지자체, 업체 350곳이 참가해서 식품, 설비, 음료 등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6292님입니다. 한티 순교 성지, 대구에 있는 천주교 성지예요. 그림 같은 풍경에 사진 남겨봤답니다 하셨는데요. 와, 대구에 있는 한티 순교 성지라고요? 풍경 정말 좋네요. 계속해서 6292님입니다. 한티 순교 성지에서 만난 순례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의 푸르름이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네요. 5243님입니다. 사진만 봐도 맑은 날씨가 그대로 전해지죠? 하고 광안대교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신경류님입니다. 음식 봉사에 수고해주신 부녀 회장단들과 교회 봉사단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은 행사인데 혼자 오신 분은 무표정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립시다. 계속해서 신병류님인데요. 6.25의 기억이 아른거리는 이 시점에 모정원에서 아버님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만으로 전장을 누비던 용사들을 생각하며 라고 애국지사의 자제분께서 사연을 신병류님께 대신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범천 이동 건강마을입니다. 진주시 사봉 건강마을 견학 다녀오셨다고요? 비도 오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셨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노하우 등 많은 걸 배우고 단결되는 하루였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범선 이동 건강마을입니다. 호계천 주변 정화 활동하셨다고 하는데요.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셨다고요. 아, 그리고 호계천 데크로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6.25를 주제로 찾아가는 역사교실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역사생태문화체험단에서 찾아가는 역사교실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이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역사탐방을 하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사전준비회의 사진 보내주셨네요.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내에 갯마을 작은 도서관이 개관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해서 갯마을 작은 도서관이 7월 1일 금요일부터 운영한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재즈 인 더 포 시즌 공연 3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국민권익위 이동식문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행정, 문화, 복지, 노동, 민형사, 법률 등 각 분야 14명의 전문가가 고충 상담에 나섰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해운대구입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도와 선진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통한 해운대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총학생회에 제주도 자전거 국토 대종주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5박 6일간 제주도 자전거길 종주 234km, 재학생 90여 명 참가했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3D 프린팅, 드론, 앱 제작하는 최신 기술 특강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사전 홈페이지 모집을 통해 응모한 70명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특강이 실시됩니다. 영도병원입니다. 영도구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도구 보건소와 순회 의료봉사 참여했다고 하네요. 부산 진소방서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 및 홍보 촉진 위한 간담회 개최했는데요. 관내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 및 홍보 촉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했다고 합니다. 금정소방서입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 전달하셨다고 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 통장들을 대상으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참조기 자원 조성 위한 종자 방류를 실시했는데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영광칠산어장에 참조기 종자 대규모 방류했다고 합니다. 오하나팔구님입니다. 불금은 너와 함께 사르르 녹는 맛 금방 다 먹어서 아쉬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하고 연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5243님입니다. 놀라운 비주얼, 부위로 나온 치킨의 비주얼에 사진 찍었어요 하셨네요. 주말 동안 열린 국제식품대전에 다녀왔다고 102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전국 8도 단체관과 30여 곳의 지자체, 업체 350곳이 참가해서 식품, 설비, 음료 등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6292님입니다. 한티 순교 성지, 대구에 있는 천주교 성지예요. 그림 같은 풍경에 사진 남겨봤답니다 하셨는데요. 와, 대구에 있는 한티 순교 성지라고요? 풍경 정말 좋네요. 계속해서 6292님입니다. 한티 순교 성지에서 만난 순례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의 푸르름이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네요. 5243님입니다. 사진만 봐도 맑은 날씨가 그대로 전해지죠? 하고 광안대교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신병류님입니다. 음식봉사에 수고해주신 부녀 회장단들과 교회 봉사단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은 행사인데 혼자 오신 분은 무표정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립시다. 계속해서 신병류님인데요. 6.25의 기억이 아른거리는 이 시점에 모정원에서 아버님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만으로 전장을 누비던 용사들을 생각하며 라고 애국지사의 자제분께서 사연을 신병류님께 대신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범천 이동 건강마을입니다. 진주시 사봉 건강마을 견학 다녀오셨다고요? 비도 오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셨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노하우 등 많은 걸 배우고 단결되는 하루였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범선 이동 건강마을입니다. 호계천 주변 정화 활동하셨다고 하는데요.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셨다고요. 아, 그리고 호계천 데크로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6.25를 주제로 찾아가는 역사교실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역사 생태문화체험단에서 찾아가는 역사교실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이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역사 탐방을 하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기장군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사전 준비회의 사진 보내주셨네요. 기장군 일광해 수욕장 내에 갯마을 작은 도서관이 개관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해서 갯마을 작은 도서관이 7월 1일 금요일부터 운영한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재즈 인 더 포시즌 공연 3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